강강불 흠경용수 산략산계나 무장식에 비로다 나진 법신 신제 살권 못하나 삼문이 불행구천년대 일신정례 선생님께 선체로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잠시 입증을 하겠습니다. 왕복서 읽겠습니다. 대방광불함경하소서. 왕복이 동경은 이러니라 함주여 이유여하고 천사의 형출자는 비유롭게 구열현미하고 소화신변하며 군리신성하고 절과해인하며 광양충룡하고 광대실비자는 비우대광광불하음경허인 고하세요니 십신소만의 성가시성하사 미운하시며 본도 미세성하시니 구유만들기로 당무성진이로다 은기의 기증바라 허한만상이요 교성공기만으리돈마 백천이로다 하시명 우리 후대하사 창구해 소성이로다 신명과 지우성하사기만사지해 하시니 원음남나교사의 시차리 온유하시고 주안경유하사 극시방이 제창이로다 성상이 참여이요 담담하니아이요래지파라니오하니오라 강내천문당주라여 중견이용원이요 만득독이라서 군경이 번소리로다 기리지야자명인제어마하시오 진목 보라
유라드 상더성문도 두심천무가해로다 경문기도니라 환란에 조치지지예하고 행제군이라 일생에 원망거지하로다 사자분신의 중대 동경무인중이요 상황에 전해 육천이 도성어하로다 계명동료아니지만 물리여 초심이여 비난구하니 물유무공이로다 국민진기경원경영영가성하고 진중생지원문여진지맹마이로다 진가리상황기조서리로 통망기 공균어 칭성기 흑당이로 행성기 요구해야로다 신화연지하고 날씨가 화창한 전형적인 봄날입니다. 산화대지에는 만물이 이렇게 소생하고 곳곳에 매화꽃, 벚꽃 활짝 피어서 세상을 아주 아름답게 수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꽃으로 수놓아가는 이런 봄의 전경을 볼 때마다 새삼스럽게 그 환경의 이치가 마치 우리들 그 세상 사람들의 삶에 저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아름다운 보살행으로 수놓아가는 그런 그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음 꽃으로 장엄하다 아름다운 행위 다시 말해서 보살행 그 보살행으로서 인간 세상에 모든
삶을 아름답게 꾸며갈 때 그것이 화엄이 아니겠는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왕복서 일곱 번째 이제 끝이 됩니다. 왕복서 마지막인데 금방 우리가 읽었던 명제를 간략하게 해석하다 그러는데 대칭 대방광불 화엄경자는 제목으로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말한 것은 무진수다라지 총명이다 그랬어요. 불교는 우리가 흔히 팔만대장경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은 경률론 3장이 기본이 되고 뒤에 또 선장이라고 하는 것이 첨가 되죠. 그래서 4장이 됩니다. 사실은 이 선장은 3장하고 엄격히 따지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4장이라는 말을 써도 사실은 크게 틀린 말이 아니지 않겠는가. 지금 이 시대에서는 선불교 전적들이 다른 어떤 분야의 책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경보다도 많고 논보다도 많고 율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한국 불교는 선불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선장을 소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아무튼 그런 것을 모두 우리가 생각을 해서 무진수다랍니다. 다음이 없는 수다죠. 그 뒤에 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또 이렇게 그 나름대로 경전 구절을 해석하면은 그것이 또 소가 되고 그것이 또 초가 되고 그게 또 논이 되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없이 끝없이 또 펼쳐져 나가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는 이 화엄경은 경문 즉 원문뿐입니다. 그런데 청량 스님께서는 그 원문을 처음에 이제 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설을 하셨어요. 그 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설을 1차 해놓고 보니까 이게 소가 너무 간략하게 돼서 또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재차 소에서 다시 이제 해석을 붙인 것이 초가 됩니다. 그 소, 초 이렇게 말하죠. 그 소와 초가 이제 2차적으로 이제 그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또 우리가 보면은 또 우리 나름대로 또 해석을 붙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불교는 가면 갈수록 불어나고 가르침은 자꾸 새로운 어떤 시대에 맞게 말하자면 첨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는 초기에는 사실은 그 경전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고는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은 성경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전부 배제를 했습니다. 그것도 보면은 불교하고 반대예요. 그 사람들은 자꾸 깎아냅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해서 꼭 그 어떤 원칙에 맞는 것만 기독교 그 성경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한때 그렇게 정해가지고 지금 신구약이 딱 정해졌고 그 전에는 그보다 상당한 양이 더 많았답니다. 그런 반면에 불교는 지금 누가 경전을 쓰든지 논문을 쓰든지 하면 그게 참 불교 전적 속에 자꾸 포함이 됩니다. 경률론 3장의 역사가 그랬고 선장의 역사가 그랬고 하듯이 그야말로 무진이에요. 수다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을 이제 수다라라고 이제 하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개경 이렇게 이제 돼 있죠. 11부를 이야기할 때 뭐 9부도 이야기하고 12부라고도 이제 나누는데 그 속에 개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다라인데 개경이라고 하는 것은 개자는 이제 개합할 개자야. 무엇에 개합하는가 하면 계리 계기라 이체도 개합하는 것이고 아무리 그 중생들을 구제하는 방편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진리에 안 맞으면 그건 곤란합니다. 뭐 진리에 안 맞는 그런 방편설이 물론 많아요.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진리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계기라 중생의 근기에 맞아야 돼요. 아무리 우수한 진리를 하더라도 중생의 근기에 안 맞으면 그것 또한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의 경전은 수다라는 이체도 맞고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게 또 맞는 학설이다, 맞는 가르침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참 그런 것들도 너무 아주 정확하게 논리 정연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화엄경은 그 많고 많은 경전을 전부 포함해서 선장이고 율장이고 뭐 경장이고 할 것 없이 전체를 다 아울렀을 때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대방광물 화엄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무진수다라의 총명 그랬잖아요. 참 이런 표현도 아주 기가 막히죠. 그 예를 들어 천태지자 스님 같은 이들은 화엄경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스님들은 법화경을 우선으로 보거든요. 좀 이런 말 들으면 섭섭하겠죠. 하지만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청량 스님은 화엄경을 만나서 내가 그 죽을 곳을 얻었다. 김우경략가라고 하는 우리 그 왕복서 그 구절에 지난 시간 마지막 구절이죠. 거기에 당신이 또 설명을 붙이기를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닌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냐. 내가 죽을 곳을 얻었다라고 할 정도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듯이 청량 스님이 보기에는 모든 가르침, 불교의 그 어떤 가르침이라 하든지 뭐 밀교 경전이든 현교 경전이든 선불교 뭐 저술이든 간에 다 포함해서 한마디로 하나의 경전 이름으로 할 수 없느냐, 할 수 있다. 이게 뭐냐, 대방광불 화엄경이다. 그래서 화엄경은 전체 경전의 대표 이름이다 이 뜻입니다. 감히 이런 말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반기를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원각경 좋아하는 사람은 원각경 이 제일인데 뭐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할 수도 있겠고, 능경 좋아하는 사람은 능경이다 라고 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청량 스님의 안목은 그렇습니다. 모든 불교 전적의 총명이다. 세종명품 제1이라고 하는 것은 중천 이류지 별목이다. 그러니까 39품이 있잖아요. 약창계 안에도 잘 나와 있는 그게 이제 39편이 된다는 뜻입니다. 39편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 내용도 물론 다르죠. 의류가 내용도 각각 이제 다릅니다. 그것을 말하자면은 하나하나 분류해서 이름할 때 세주명품, 열애현상품, 이렇게 이제 보현삼매품, 화장세계품, 세계성취품 이런 식으로 이제 낱낱 다른 제목이 붙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내려가서 간단하게 이건 지난 그 첫 시간에 화엄경 제목을 설명할 때 간략하게 말씀드린 부분인데 경의 제목과 품의 제목을 해석하다 했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할 때 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광경무제다. 다리 두루두루 겸했다. 전체를 다 겸했다. 그래서 그 얼마나 많이 겸했느냐, 무제다. 제한이 없다. 끝이 없다. 한계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한계 없이 넓고 넓은 것 넓다는 뜻이 대방광불 화엄경할 때 그 대다 그랬어요. 경호 스님은 뭐라고 하셨죠? 대만 대가 아니라 담뱃대도 돼요, 무슨 저 산에 있는 대도 돼요, 무슨 대도 돼요, 곡식 뜨는 대도 돼요. 그 처음에 제가 그걸 만나고는 그 경호 스님의 그 화엄경 그 제목 해석한 것 만나고는 정말 놀라웠어요. 정말 이런 해석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 경호 스님 아니고는 이런 해석할 수가 없다. 아마 청량 스님도 이렇게는 해석 못할 거다 하는 정도로 그런 어떤 감동을 받았습니다. 광경무제라고 하는 것 참 무한히 큰 것을 의미하는 그런 대방광불 화엄경이다. 방 이정법자지라. 방은 그 우리가 그 행동이 아주 모범일 때 방정하다 그러죠. 발을 정자 겸해가지고 아주 정확하다. 참 절도 있다.
뭐든지 어디든지 뭐 흐트러짐이 없다. 뭐 예를 들어서 신을 정리하든지, 예를 들어서 뭐 방석을 정리하든지, 예. 그야말로 얼마나 아주 절도 있게 정리를 잘 해놨는가. 그와 같이 이 바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방 공부를 할 때 이 반자 안에 그런 의미를 모든 이 세상의 바른 이치, 참되고 바른 이치를 다 이 방자에다 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정법을 저 스스로 가진 것, 다 거기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 이런 말입니다. 방자 안에. 경호스님은 뭐라고 했죠? 방만 방이 아니라, 이 대방공부를 환경하는 이 방만 방이 아니라, 큰 방도 방이요, 시립방도 방이요, 무슨 방도 방이요 하고, 방자가 붙은 것은 다 방이지. 예. 대방공부를 환경의 그 방만 방이냐. 이렇게 해서 정말 그 환경의 그 깊고 넓은 뜻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저 칭체 이주라, 체 칭합하여 두루하다. 넓을 광자니까요. 넓을 광자니까. 대방 공부를 할 때 그 광자의 뜻은 그 진리의 본체에 칭합해서. 그러면 진리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지 아니한 곳이 없죠. 그래서 두루하다. 모든 곳에 다 펼쳐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불이 각사 현묘라, 부처, 불, 대방, 광불 할 때, 우리는 대방, 광불, 화엄경, 이렇게 읽죠. 요건 이제, 사삼조로 읽는 우리 습관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대방, 광, 불화엄경, 이렇게 읽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띄워서 만약에 읽으려면, 대방, 광불, 화엄경. 이건 이제 사삼조 우리의 그 전통, 한국 사람의 그 어느 습관에 의한 것이지, 정확하게 읽는 대방광 불화엄경. 꼭 대방광 불화엄경이라고 읽는 스님이 또 있어요. 이걸, 요 원칙을 지켜서. 그래서 이제 불자는 그 밑으로, 그 붙여서 읽어야 된다. 이런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불이 각사 현묘라 그랬죠. 불은 그 현묘함을 깨달았다. 아주 깊고 오묘한 이치를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화유, 공덕 만행이다. 우리가 꽃, 여기도 꽃으로 참 장엄했으니까 아주 한결, 분위기가 좋게 보이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꽃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런 뭐, 식물로서의 꽃이 아니라 아름다운 행위, 아름다운 말씨, 아름다운 몸짓, 아름다운 마음씨,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아주 꽃처럼 아름답게 표현할 때 그것이 진정한 불교의 꽃이에요.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아름답게 표현해야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옆 사람이 아주 좋아해요. 이웃 사람이 좋아합니다. 이웃 나라가 좋아해요. 그러면 뭐 아주 척박한 땅에서 산다 하더라도 그 사회는 정말 그 아름다운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덕만행이라고 했잖아요. 공덕만행을 비유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꽃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만행을 비유한 것이다. 공덕은 뭡니까? 그저 남을 위해서 사는 거, 남 잘 되도록 하는 거, 남을 배려하는 거. 그게 공덕입니다. 뭐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무조건 남을 배려하는 일, 남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거, 이게 공덕만행이거든요. 그게 이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이고, 우리 세상의 물질로 비유하자면 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꽃을 가지고 장엄해놓은 것과 같다. 음이 식법성이라, 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식법, 법을 장식하는 거죠. 그게 음이라. 장엄할 때도 이제 음자 쓰지만 식이라고 하는 말도 음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꾸민다. 장시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법을 통해서 사람을 성숙시킨다. 사람을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성인의 가르침이 없고
사람이 그 태어나서 사람이 갖고 있는 본능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면은 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수많은 성인들이 나와서 그렇게 가르쳐금만 그렇게 많이 가르쳐줬지만은 지금도 이 세상은 참 삭막하고 험하게 이럴 때 없고 온갖 뉴스에는 전부 그저 잘못한 거, 부정 저지른 거, 뭐 온갖 그런 거 사람의 그 잘못한 것만 뉴스로 등장하듯이 세상이 그런데 만약에 성인들이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식법성이라 참 좋은 말입니다. 경례주 무갈지용천이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 셈이 담이 없는 끝이 없는 같은 그 샘물을 대해주는 것이다. 말하자면 경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고, 우리의 행동, 여러 선생님들이 뭐 일선에서 호교를 하시든지 법문을 하시든지 뭐 간단하게 1대1로 신도님들을 만난다든지 뭐 관광객에게 뭐 간단한 그 무슨 정각을 하나 설명한다든지 하는 것, 이 근거가 결국 뭔가 아닌 전부 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부 경에서 나온 거예요. 경이 근거가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개인적으로 뭐 편리하게 이렇게 설명되고 저렇게 설명되고 그 설명을 우리가 또 그냥 구두로 이렇게 들어서 선배 스님들로부터 구두로 들어서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불경이 이런 것이다 참선은 어떤 것이다 부처님은 어떤 분이다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근본은 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경은 우리 저 불교의 고전 한마디로 합해서 그렇게 봅시다. 뭐 경뿐만 아니라 선불교의 모든 전적까지 다 포함해서 이 전통적인 우리 고전은 모든 그 불교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고를 할 것인가, 그 사고의 근거가 경전과 의론이에요. 또 우리가 전법을 한다, 포교를 한다, 어디서 설국을 한다, 어디서 강의를 한다, 아니면 논문을 쓴다. 전부 그 근거가 무엇이 되는가 하면은 우리 불교의 고전들입니다. 경영의원 3장과 이 선불교 전적들이죠. 이게 기본이에요. 이 기본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뭐 교수 노릇을 하든지 어디서 포교를 하든지 설법을 하든지 주지를 살든지 해도 항상 딸려요. 미천이 딸려. 그래가지고 늘 마침 세금을 한 1년치 세금을 못낸 장사꾼같이 심정이 그렇습니다.